착한 사진은 버려라. 김홍입니다. 오늘은 윤창수님의 스타 프로젝트, 주인공 프로젝트라고 하는 작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창수님은 부산에서 작업하고 있는 작가입니다. 아마추어는 아니고 현역 작가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제와 그제 우리 많은 감동적인 사진을 보았습니다. 김재경님의 스냅사진도 보았고 다른 분들의 사진도 보았습니다. 너무 감동스럽죠? 보는 수치 가슴에 팍팍 와닿는 대단히 감성을 자극하는 그런 사진이었습니다. 윤창수님의 사진은 좀 다릅니다. 여러분, 사진을 이해하는 방법 중에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어저께 김재경 씨의 사진을 본 것처럼 보는 순간 가슴에 와닿고 뭔가 짜릿한 그런 게 있으면, 예제를 들기가 좀 묘하지만 여러분 바둑 두실 줄 아시죠? 바둑을 둘 때 바둑을 두는 분의 기가 막힌 묘수가 탁 놓아졌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거기에 놓는 딱 하는 소리에 감동하십니까? 아니면 그 바둑 돌을 잡은 기가 막힌 손의 모양에 감동하십니까? 그게 아니죠. 기가 막힌 묘수, 그죠? 이런 것을 지적 감동이라고 합니다. 감성적 감동이 있으면, 감성적 감동 위에 지적 감동이 따라오면, 어떤 경우에는 지적 감동 후에 감성적 감동이 따라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오늘 윤창수님의 작품은 대단히 지적인 감동을 요구합니다. 지적인 감동이라고 하는 것은 사진의 전반적인 흐름, 예술의 전반적인 흐름, 예술의 발달사, 철학과의 관계, 이런 것이 없으면, 뭐 저게 사진이야. 아, 정말 나도 할 수 있어. 뭐 저런 사진을 가지고 장난질을 했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윤창수님은 그렇게 간단한 분이 아닙니다. 대단히 자기 사고가 특출하고 자기 자신에 대한 확고한 정신세계가 분명히 있는 분인 것 같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사진을 보면서 이 얘기를 나누기 전에 윤창수님이 쓰신 주인공 프로젝트의 서문, 작가 노트의 일부를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렌즈는 한 시점만을 위해 설계된다. 다시 말하면 하나의 신기루만을 위한 기계적 장치가 카메라 렌즈이다. 그러나 우리의 숨결과 터전은 허구가 아닌 현실과 실제의 연속에서 짜여진다. 우리의 연속된 개체를 다시점으로 촬영함으로써 나는 현재의 정면성을 주인공으로 담아내는 작업에 이를 수 있었다. 한 개의 시점이 아니고 다시점으로 촬영함으로써 현재의 정면성을 주인공으로 담아낼 수 있었다. 현재의 정면성, 이거는 작가에게 좀 더 설명을 드려야겠죠. 네. 가깝고도 멀고의 문제가 아니다. 뜬금없는 허상일지 모를 하나의 고정관념에 얼매여 있는가 아니면 다시점을 통해 하나의 편집증적 환상으로 더 벗어나 있는가. 이것이 주인공 프로젝트의 촬영의 의도이다. 자신의 의도를 분명히 밝혔죠. 자신의 의도. 고정관념에 얽매이고 있지 아니한가. 다시점을 통해 하나의 편집증적 환상으로부터 벗어나는가. 이것에 대해서 프로젝트 촬영의 의도이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난 원도심과 그 주민을 사진 안 세상에서 현재성의 주인공으로 만들고 싶다. 사진 안의 세상에서 현재성의 주인공으로 만들고 싶다. 이게 작가의 의도인 거죠. 하나의 소실점으로부터 멀리 떨어진 왜곡된 주변부가 아닌 우리가 터전을 피땀 흘려 가꾸었던 주역들의 참모습을 나는 정면으로 찍고 싶다. 그렇게 했기 때문에 한시점이 아닌 일시점이 아닌 다시점으로 밖에 작업을 해낼 수가 없었다. 이게 작가의 의도입니다. 오늘 우리는 작가의 의도를 충분히 알았으니 그가 찍은 사진을 통해서 한번 그 의도를 밝혀보도록, 의도와 함께 공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사진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인공 프로젝트의 첫 번째 사진.
여러분, 밑에 있는 부분은 아무런 손을 보지 않고 위에만 사진을 화면 분할을 해서 여러 개를 겹쌓아 놨습니다. 병치했다 그러죠. 중복적으로 병치해 두었습니다. 주인공이 원하는 바가 무엇인지 다음 사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진도 보면 밑에 도로 부분은 그대로 있고 윗부분만 사진을 잘라서 다시점으로 만들어서 사진을 배열했습니다. 저는 이 사진을 보는 순간에 야, 참 사진이 재미있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저희가 사진이 가지고 있는 특별한 사진뿐만이 아닙니다. 모든 예술, 하다못해 대학의 논문도 마찬가지죠. 신선해야 된다. 지금까지 본 것과는 다른 관점이 있어야 된다. 지금까지는 의도되었던 사진과는 다른 시도가 있어야 된다. 이게 참 중요한 거거든요. 우리 윤창수님의 사진을 보면서 저기서 가슴을 울리는 감성적 감동을 찾기는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이해하시면 사진을 이해하는 방법이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절대 사진을 보고 이해하거나 감동을 먹을 수가 없어요. 아니 어떻게 저런 새로운 시도를 했어? 이렇게 볼 때 아 재밌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저분이 뭐라 그랬죠? 하나의 시점으로서는 정면성을 향한 주인공의 형태, 스타 프로젝트를 완성해낼 수 없으니 자신은 다시점을 통해서 스타 프로젝트, 주인공 프로젝트를 완성해낼 수 있었다. 그것을 자기 의도대로 표현해낼 수 있었다. 이게 작가가 바라는 바이고 의도한 바입니다. 우리는 작가가 던져준 턴키를 통해서 그걸 열고 들어가는 거거든요. 작가의 의도를 파악하는 거예요. 그럴 때 아 누구도 시도하지 않았던 새로운 관점으로서의 사진놀이에 대해서 저희들은 와 재미있네 이렇게 얘기를 드리는 거죠. 그죠? 맨날 보는 사진 식상하지 않습니까? 아마추어들의 사진은 1년의 과정이 있습니다. 어떤 다큐멘터리를 찍든 뭘 찍든지 간에 1년의 과정을 거쳐서 새로운 세계로 나아가게 되거든요. 근데 이제 저한테 사진을 보내시는 절대 많은 분의 사람들이 1년의 과정 중에 사진을 보내시는 거예요. 그러면 저로서는 어떤 느낌이 드냐 그러면 참 많이 본 사진들이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제가 사진 집단 1위라고 하는 사진 그룹을 이끌고 있습니다. 한 20년 정도 같이 사진계 사진을 공부했어요. 그 많은 분들이 어떤 과정을 거칠 때 반드시 거쳐가는 과정들이 있어요. 그 과정 안에 찍히는 또 찍는 1년의 사진 형태군이 있거든요. 그 형태군을 빠져나와야 돼요. 그래서 그걸 빠져나오면서 새로운 시도를 할 때 이야 대단하네 이런 생각이 들지 그 과정 중에 있을 때는 특히 그렇게 새롭다는 생각을 못하는 거예요. 그 과정 중에 자신만의 독특한 세계를 찾아내서 추구하는 사람들도 가끔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도 포트폴리오를 보낼 때 자신의 과정이라고 생각되어지는 것을 한번 저한테 보여주고 싶어서 보낼 수도 있죠. 나쁘지 않습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것은 그 과정을 벗어나서 새로운 시도를 하는데 자, 내 사진이 새로운 시도인가? 왜냐하면 지금까지 여러분이 보아왔던 사진의 양과 제가 보아온 사진의 양은 다른 거잖아요. 왜냐하면 저는 직업적으로 사진을 보지 않습니까? 직업적으로 책을 읽듯이. 그래서 다양한 것들을 보아왔기 때문에 어떤 것이 새롭고 어떤 것이 낡고 식상한 것인지 딱 보는 순간 아는 거예요. 근데 그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저한테 리뷰를 해달라고 보내시는 거잖아요. 이게 되게 중요한 것은 지금까지 해왔던 형식과 다른 형식을 추구하는 것. 지금까지 해왔던 형식은 같지만 내용을 새로운 내용을 새로운 안목으로 추구하는 것. 이게 사진가가 가져야 될 덕목 중에 하나이거든요. 다음 사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진 한번 보십시오. 부산에 있는 골목길, 삼복도로에 있는 골목길을 기가 막히게 찍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진을 그냥 놔두지 않고 자신 나름대로 사진을 재단해서 재구성한 것이죠. 아 이런 재구성 재밌구나 이렇게 생각되어질 때 진짜 감동이 있는 거예요. 이거는 철학적 배경이 있을 때 감동이 일어나는 거거든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바둑돌을 딱 놓는 그 소리에 감동하는 것도 아니고 멋지게 바둑돌을 잡고 있는 그 손을 보고 감동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 딱 떨어지는 수, 그 기가 막힌 묘수를 보는 순간 그게 지적 감동이거든요. 바둑의 지적 감동. 그런 것들이 사진 안에 들어있다고 여러분 이해하셔야지 이 사진들이 이해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진들을 보안의 양이 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중간에 무덤이 있고 그 주위에 있는 집들을 다시 절개해서 사진을 재구성했습니다. 무덤이 이런 데도 아직 있네요. 신기하네요. 예.
저는 이 사진이 참 마음에 듭니다. 저는 이 사진의 오리지널을 봤어요. 부산국제사진제 얼마 전에 있었던 부산국제사진제에 이 사진이 나왔었어요. 저는 이 사진을 보면서 아, 저 작품 가지고 싶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참 걸어놓으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사진적으로 사진 자체로 찍히기도 잘 찍혔고 아무것도 없는 상황을 사진 꽃만 가지고 자신의 의도를 나타낸 것도 재미있지만 인간들이 살고 있는 그 주변부 사실은 그 수정 아파트라고 하는 곳의 이 사람들은 이 세상의 주역들은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주역들은 여러분 잘 알다시피 이제 산업 경제를 일으키고 정치를 한다든지 이런 사람들 우리가 보통 주역이라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수정 아파트에 사시는 분들은 아파트가 낡고 오래된 곳이기 때문에 일단은 주변부 사람이라고 보는 게 뭐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뭐 그다지 그러다고 생각되지는 않는 거예요. 거기에서도 피고 있는 꽃들을 우리 윤창수 작가는 찍고 다시 화면 분할을 해서 재구성이 나온 거죠. 그러니까 어디에 있든지 스타는 고요한 스타는 있는 거잖아요. 이렇게 자신의 역할을 다한 사람이라면 자신의 역할을 다하고 나이가 먹고 이런 사람들이라면 충분히 산업사회나 우리 이 지금 한국사회에 충분히 자기 역할을 다했다고 이 양반은 보고 있는 거죠. 서민들의 삶을 그냥 서민들의 삶으로 두지 아니하고 그 사람들 역시 주인공적으로 삶을 유지해왔고 삶을 형성해왔다는 것을 윤창주 작가는 말하고 싶었다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이거 보십시오. 뒤에 돼지 그림도 있고 저희 아파트들을 다시 재구성했습니다. 그죠? 사진 재밌지 않습니까? 저는 참 재밌다고 생각이 들어요. 아, 사진 재밌다 이 사람은. 되게 사진을 착하게 찍어요. 그죠? 되게 사진이 착한데 착한 걸 들여다보고 있으면 아, 착한데 손질을 했구나. 나쁜 짓을 했네? 이런 느낌. 네? 그죠? 만약에 이 사진이 뒤에 아무런 것도 없이 저기 이 아파트를 다시 손보지 않고 그냥 찍어놨으면 컬러의 색상 밸런스나 되게 이제 스트레이트하잖아요. 표준적으로 찍혀 있잖아요. 스탠다드하게. 그럼 아, 사진 참 착하게 찍었네. 이런 생각이 들 거예요. 그런데 손을 보지 않고 뒤에를 그 화면 분할해서 손을 보지 않고 찍었다 하더라도 제가 볼 때는 예사롭지 않은 작가네 하는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저 더불어 저 뒤에다가 아파트들을 손을 봐서 올려서 나서 자기 생각이 분명하고 자기 의도가 있고 자신이 하고 있는 일에 신념이 있는 작가구나 이런 생각을 해보는 것입니다. 이거 집도 보세요. 집 위에 있는 나무 개나리도 있고 개나리와 그 나무들을 다시 재분할해서 사진의 형태를 자기가 추구하는 형태를 만들었습니다. 그죠? 저기 이 광경 삼복도로 저 너머로 보이는 도심들을 다시 화면 분할을 통해서 재구성했고 이런 것들도 역시 마찬가지네요. 이거 보십시오. 이것은 또 화면을 재구성했나요? 안 했나요? 이거는 그대로 놔둔 건가요? 저로서는 잘 파악이 되지 않네요. 뜯겨져 나간 벽의 창틀 바깥으로 보이는 부산의 삼복도로의 모습. 그죠? 이게 화면을 구성한 것 같기도 해요. 화면 구성을 했네요. 화면들을 잘라다가 안에다가 창문 틀 안에다 다 집어넣었네요. 그죠? 아, 재밌는 사람이네요. 윤창수 작가님. 상상력이 풍부하신 분이에요. 이런 사진은 단순히 다큐멘터리 사진이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 이거는 이 작가가 향한 행위는 사실상 아티스틱한 행위에 유사하죠. 그래서 이런 사진은 단순히 그냥 뭐 사진 이렇게 부르지 않고 이 사진을 한 행위는 그냥 포토그래퍼의 행위가 아니고 사진가의 행위가 아니고 아티스트의 행위다 이렇게 보아질 수가 있습니다. 약간 다른 작업을 해놓은 거죠. 사진을 통해서. 사진이 도구일 뿐이죠. 이 사진도 마찬가지네요. 그죠? 앉아있는 어머니들의 애를 다 분할을 해서 재구성을 해서 앉혀놨습니다. 아이고 우리 어머니들 여름에 시원하게 그늘 밑에 앉아계신다. 그죠? 골목길에 들어가 보시면 골목바람 참 시원합니다. 예. 이것도 아버님들 앉아계신 것도 같은 방식으로 작업을 하셨고 이거는 무슨 뭔가요? 가게입니까? 가게 안에 있는 두 어머니들의 모습. 이거는 화면 분할을 했습니까? 화면 분할을 한 표식이 저로서는 잘 파악이 안 되는데,
어떤 일관성 있는 작업을 유지하고 있다 이런 생각은 듭니다. 그때 역시 화면 분할을 통해서 어머니들을 표현하고 공간을 표현했습니다. 공간 자체도 등장하는 어머니들만 스타가 아니고 후지그리 한 그 공간 자체도 스타가 될 수 있는 거죠. 아마 윤창수 작가로서는 그런 것에 대한 배려가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인간에 대한 배려뿐만이 아니라 인간이 살고 있는 공간에 대한 배려도 함께 했지 않았겠는가 이런 생각을 해보는 거죠. 봅시다. 이것도. 이것은 화면 분할이 이루어지지 않은 사진이군요. 화면 분할을 한 사진과 하지 않은 사진을 병치해서 작업을 하셨군요. 두 분 어머니들은 사진을 찍는 윤창수 작가에 대해서 약간 거부 반응을 보이시는 표정들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머니한테 허락을 안 받고 찍었는지 아니면 허락을 받고 찍었지만 어머니께서의 평소 표정이 이러신지는 저로서는 잘 알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가난한 동네에 가면 특징이 꽃을 담는 화분들, 그죠? 그게 많다는 거예요. 그죠? 그걸 바깥에 내놓고 지나가는 사람도 꽃을 보고 즐거워하라고 같이 공유하는 게 많아요. 또 나는 집에 창문인데, 창문 역시도 분할을 했습니까? 하지 않은 사진이죠? 하지 않고 분할한 사진들과 함께 공간의 배려, 공간의 주인공성, 공간의 현재성 이런 것을 들추어내서 보여준다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예, 이것도 마찬가지죠. 그죠? 아무렇지도 않은 공간에 피어 있는 들풀 하나. 그리고 구성이 미끈해요. 그냥 별로 자기 주장이 없어요. 막 그 강렬한 자기 주장이 없지만 그 가슴에 와닿는 사진을 찍고 있는 거죠. 이게 아마 윤창수 씨가 가지고 있는 특별한 자신만의 개성인 것 같습니다. 뭐 시끌벅적떠들썩거리지 않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한테 사진의 고요함, 또 사진이 가지고 있는 내적 아름다움 이런 것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은 윤창수 작가의 죄송합니다. 조금 전에 사진 이게 마지막 이것이 마지막 사진으로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화면을 분할한 것과 화면을 분할하지 않은 것들을 병치해서 공간의 현재성 또 거기에 있는 사람들의 현재성 주인공으로 만들어내는 윤창수 작가의 특별한 시각 그리고 특별한 시도를 여러분과 함께 보았습니다. 오늘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면 사진은 특히 두 가지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탁 보는 순간에 감성적 감성이라고 하는 것은요 어떻게 보면 구움과 같아요. 구움 아시죠? 구움 언어라고 하는 것은요, 되게 언어적 언어적으로 표현되는, 되게 합리적으로 표현되는 사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철학적인 소양이나 이런 게 없으면 이해가 안 되는 사진들이 있어요. 그 다음에 감성적 사진, 구음적 사진이라고 하는 것은 탁 보는 순간 알아요. 누군가 고함을 꽉 지르잖아요. 그러면 그게 위태한 상황인지, 너무나 친구를 만나 반가워하는 상황인지, 그, 아! 하는 소리 하나에 우리는 다 알아듣잖아요. 그것과 마찬가지로 대단히 감성을 자극하는 사진들이 있어요. 우리가 보았던 김재경 작가의 사진 이런 건 감성을 자극하죠. 그런데 윤창수 씨의 작품은 그런 감성보다는 대단히 지적인 이해를 요구합니다. 그 지적인 이해가 성숙되어 있지 않으면 감성은 누구나 다 비슷비슷한 어떤 형태를 가지고 있지만 지적인 것은요 공부했느냐 안 했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거죠. 사진에 대한 새로운 의도나 새로운 방식, 사진의 발달사 또 사진이 지금 현재에는 또 그냥 사진에는 멈추지 않고 예술로서의 한창들을 점하고 있잖아요. 그런 데 대한 발달사나 그렇게 왜 어쩌다 그렇게 되었는지 하는 걸 이해가 없으면 이런 사진을 보고 감동 먹기는 어려워요. 그리고 그 감동은 감성적 감동이라기보다는 지적인 감동이라는 것입니다. 그 지적인 감동을 해내는 능력 또 지적인 감동을 할 수 있도록 사진을 자기 사진을 재구성하는 능력 이런 것들은요 되게 신념이 필요해요. 용기가 필요하고. 그래서 오늘 윤창수 작가님과 함께 여러분과 함께 윤창수 작가의 스타 프로젝트 주인공 프로젝트를 함께 보았습니다. 오늘 본 사진이 여러분이 지금까지 알고 있던 사진의 세계와는 다른 생경한 사진의 세계였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사진에 대한 이해가 높으면 현대 사진에 대한 이해도 함께 하실 수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착한 사진은 버려라. 김홍이었습니다.